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 김범준 기자 BJK07의 한경.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위축된 자동차 시장이 내년 9량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4일 2020년 자동차 산업 결산 및 2021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자연은 2021년 자동차 수출이 20.6% 가하고 내수 시장을 3.8% 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 생산이 8.8% 가하고 수입도 7.5% 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한자연은 올해 자동차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지난해 입은 타격을 극복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자동차 업계의 경영 성과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고 고용도 급감했다는 것이 한자연의 판단이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3분기 자동차 및 트레일러와 기타 운송장비 업종 매출액 증가율은 2.7%, 영업이익률은 2.19%,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됐지만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상승했다는 것이 한자연의 지적이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고용인원 지난해 6월 말 기준도 2017년 말 대비 19,233명 감소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도 전년 대비 11% 소한 354만 대로 2009년 이후 최저치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자연은 강조한다. 한자연은 2021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다소 회복되면서 특히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2021년 세계 전기차 시장은 4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구조조정과 구조개편을 통해 원가를 절감, 지난해 3분기부터 수익성을 높여 미래차 시대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항구 한자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미래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세성 한경.